있었습니다. 가난에 찌들어져 있던 그 가정 견디다 못해서 오빠가 서울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밤에 도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. 이때 자던 오빠가 가만히 문 열고 나가는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. 오빠 어디가? 나 서울 가는 거야.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올게. 오빠는 이렇게 동생을 달래고 놓고 말을 타고 종종 가버렸습니다. 오빠를 기다리는 동생은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. 오빠는 이 추위에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을 했습니다. 손을 호호 불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했습니다. 그러다가 온 들판이 파랗게 물든 봄이 왔습니다. 여름이 지납니다. 다시 온 들판은 누렇게 가을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.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. 온 산지 사방이 하얗게 눈으로 덮였습니다. 이렇게 몇 번의 겨울이 지나갔습니다. 오빠를 그리워하는 오빠를 기다리는 이 동생은 오빠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. 어느 날 학교에서 동료 걸짓기 대회가 있었습니다. 이때 이 최순애가 글을 쓴 것이 이것이었습니다. 듬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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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논에서 울고 뻐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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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 기럭 기럭이 숲북에서 오고 귀뚤 귀뚤 귀뚤함이 슬피 울것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무 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.